뉴스 속으로. 네,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유지됐던 초정통파 유대교 신자에 대한 병역 의무 면제가 불법이다라는 이스라엘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대법관들은 군대에 입대하지 않는 대학생들은 정부의 복지 혜택과 장학금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세계 최대 규모의 미래 신도시 네옴 건설 프로젝트가 결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의 BBC가 보도했습니다. 자금 부족과 재정 적자가 겹친 탓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4개월여 뒤에 대선에서 맞붙게 되는 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첫 번째 TV 토론회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주간 방송사인 CNN이 시청률 대박을 터뜨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트럼프의 억지 논쟁에 휘말리면 안 된다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자, 봉호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여성도 군에 입대하는 나라인데 대법원이 건국 이후에 용인됐던 유대교도에 대한 병역 의무 면제를 뒤집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한인 여러분들께서는 이스라엘은 여성들도 군대에 가는 나라인데 이 남성 중에서 군 면제 혜택이 있었나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어제 유대계인 설츠버거 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뉴욕타임스가 비중 있게 이를 보도를 했는데 이스라엘 대법원에서 대법관 만장일치로 초정통파 유대교도 학생들의 병역 면제 혜택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입대 연령이 되면 이들도 징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하면서 이스라엘 내외에서 굉장히 유대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초정통파 유대교도들이 정부의 복지 지원금 그리고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함에 따라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주도하고 있는 우파 연정이 추진해왔던 초정통파 유대교도에 대한 병역 면제 앞으로도 계속 존속시키자는 이런 활동이 움직임이 큰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요 초정통파 유대교도의 세력이 어떻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나요? 네, 전통적인 유대교 율법을 아주 엄격히 따르면서 세속주의를 완강히 배격하는 이 파를 초정통파 유대교도라고 부르는데 예. 지난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쭉 지금까지 병역 대상에서 이들만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부르는 명칭은 하레디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있고 이 13%의 하레디 가운데 당장 징병 대상이 되는 숫자는 6만 7천 명 선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법원 판결 사실은 지난 2017년에 이스라엘 대법원이 하레디의 군 면제는 위헌이다. 그때 이미 7년 전에 판결을 한 바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들이 반발을 심하게 해왔고 그렇게 관련 규정을 바꾸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에 대한 군 면제 규정 효력이 지난 4월 달로 법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국내 여론은 이렇습니다. 가자지구 전쟁이 지금 벌어지면서 우리 군인 600명 이상이 죽고 수천 명이 다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대의 복무 연장까지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들 하레디만 병역 면제를 더 이상은 허용하는 것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민심이 기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수의 국방의무 거부가 사회 문제로 크게 퍼진 바가 있죠. 얼마 전에 이들에 대한 병역 의무가 대체 복무로 바뀌었는데 51년 전에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뀐 미국 남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운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초정통파 유대교 그러면은 우리 여기 그 웨스트 LA 쪽에 가면은 가끔 보이는 그 이 까만 모자 쓰고 수염 기르고 옆에 귀밑머리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고 뭐 네, 이런 분들 네. 얘기하는데 네. 이 사람들은 사실 인터넷도 안 쓰고 스마트폰도 안 쓰고 완전히 그냥 그 율법의 틀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인데
네. 야, 이 사람들도 이제 군대를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 강경파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네타냐후 총리 그 연정 핵심 파트너가 바로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 샤스라고 불리우는 당이죠. 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들 하레디에 대해서 군 면제를 앞으로도 영원히 면제를 시켜주자 이런 법안의 입법을 추진했는데 국내외 안팎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끌고 있는 집권 여당인 리쿠르 정당마저도 이런 법안에는 양심상 찬성을 할 수 없다 이런 공식 반대에 부닥쳤는데 이번 판결 때문에 군대에 끌려가게 된 초정통파 유대교도들 청년들의 거센 반발도 지금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국심이 다른 민족보다 강한 유대인일지라도 자발적인 군대 입대에 대해서는 이런 부정적 여론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마스와의 전쟁 8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민간인 피해도 늘어나고 국제사회 비난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지금 여당이 극우 연정을 이루고 있는 축인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들이 이에 반발해서 탈퇴를 한다면 네타냐후 총리의 연정이 당장이라도 붕괴될 수도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네, 이 하레디 이분들은 일도 안 한대요. 그냥 기도하고 종교 생활하고 그래서 여성분들이 일상생활에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장에 다녀서 여성들이 돈을 벌어서 먹이더라고요. 살려 먹이고 네. 네. 그렇던데 남자들은 기도만 해요. 그렇습니다. 네. 아, 웃어서 죄송한데요. 그러면은 하레디 측이 내세우는 국방 의무 면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그러면 과연 그 병역 의무가 엄격한 이스라엘 여성들도 네. 군대를 가야 되는데 왜 어째서 하레디만 그러면 이제까지 네. 군대를 안 가게 됐냐? 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대 문명을 거부하고 유대교만의 폐쇄적인 공동체를 추구하는 아주 강경 분파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일상 대부분 하루 종일 기도를 하고 교리 연구로 보내고 네. 경전을 공부해야 이스라엘을 지킨다 이런 신념에 차 있는 그런 하레디 집단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개국된 이후에 지금까지 76년 동안에 예외적으로 병역 면제를 인정받았지만 그 당시에 건국할 때는 하레디 숫자가 4만 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면제를 시켜줘도 아무런 국방의 위험성이 없었는데 네. 지금 현재는 하레디 인구가 전체의 8분의 1, 128만 명까지 늘어났는데 이들이 다 병역 면제가 되는 것이죠. 네. 이스라엘이 인구가 1천만 명도 되지 않은 대한민국보다 훨씬 작은 나라인데 그래서 이런 이번 이스라엘 대법원 판결이 국제사회 비난에도 꿈쩍하지 않고 있었던 네타냐후 총리를 아주 깊은 수렁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는데요. 네타냐후의 독재 정치에 실망한 사람들이 연정 탈퇴를 하면은 네타냐후 정권이 붕괴될 것이다.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레디 측이 그러니까 네타냐후를 지지하는 세력이었는데 네. 만약에 군대에 가게 된다면은 네. 화가 나서 연정을 탈퇴해서 네타냐후 네. 총리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 아무튼 향후 추세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한 30-40년 후에는 이 사람들의 비중이 이스라엘 전체의 3분의 1에 이르게 된다니까 그렇게 되면은 네. 경제가 마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국방도 위험에 처하게 돼 있죠. 또 지금도. 일을 안 하니까 세금을 안 내거든요. 세금도 안 내고 그다음에 뭐 정부 출산... 보조금 받아서 살고 맞아요. 복지 정책 혜택 받아서 살고 이러는 사람들이니까 네. 이거 어떻게 다 먹여 살려요. 출산율도 굉장히 높대요. 하레디 그렇죠. 쪽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민들 안에서도 이렇게 네.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남의 나라 고민할 필요 없지만.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이 무한한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이 사우디가 계획해 왔던 저탄소 미래 신도시 네옴 건설 프로젝트가 축소가 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영국 BBC 방송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그 고위 관료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 관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네옴 프로젝트는 전면 재검토되고 있고 조만간 수정된 안이 결정이 날 것이다. 물론 익명을 전제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만약 사우디 정부에서 알게 되면 이 간부가 무사하기 어렵겠죠. 네. 다양한 요인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하겠지만 다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 어떤 프로젝트는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네온 프로젝트 하면은 사우디 건국 이래 최대 건설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왕세자이죠 차기 국왕으로 내정된 실권자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2017년에 직접 발표했습니다. 탈탄소, 탄소에서 벗어나는 국가발전 계획 비전 2030으로 명명된 핵심 사업이 바로 네옴 신도시 건설인데 네. 홍해 바다와 인접되어 있는 사막 그리고 산악지대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44배 크기 넓이로 친환경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는 인공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바다 위에는 첨단 산업단지를 구성하고 또 2029년 겨울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산악지대에 관광타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폭이 200m, 높이가 500m, 길이가 170km에 달하는 거대한 직선형 구조물을 세우는 The Line. 맞아요. 즉 수소와 태양광 친환경 에너지로 가동이 되고요. 도로나 자동차도 없이 초고속 열차 그리고 에어택시로 이동을 한다는 신도시 개념입니다. 네. 로봇 가사 도우미의 도움을 받으면서 구역별로 제어되는 기후 덕분에 사계절 내내 쾌적한 날씨까지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이 네옴 신도시 사우디의 구상입니다. 무하마드 왕세자는 주민 숫자를 2030년에 100만 명, 2045년에는 900만 명까지 네옴 시티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는데 이게 상당히 축소될 전망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석유를 쓰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예, 석유 생산 나라에 탈탄소 그리고 네. 친환경 에너지, 청정 에너지 도시랍니다. 네.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그 더 라인이라는 걸 이렇게 자세히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네. 도대체 아직 뭘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들어서 저걸 왜 만드나? 그 좀 이상하더라고요. 네, 그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돈은 무제한으로 풀던 사우디가 지금 이게 규모를 축소에 나선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겠죠. 네, 왕세자 한 사람의 그 고집 또는 신념 때문에 추진이 되었는데. 돈 먹는 하마처럼 아무리 석유가 많이 나는 사우디아라비아지만 거기서 얻은 이익금을 전부 이 구체적이지 못한 플랜에 쏟아부으면서 돈줄이 지금 말라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가 가격도 낮아지고 사우디 정부 수입이 타격을 받으면서 네옴 사업을 재검토하고 또 새로운 자금 조달 전략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사정이다라고 영국의 BBC가 보도를 했습니다. 사우디 정부 자체도 2년 전부터 적자 재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역시 210억 달러라는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데 아무리 탈석유 경제 추진 좋지만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유가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 정도가 돼야 그 이런 경제 규모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지금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80달러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네옴 사업비가 발표 당시에는 5천억 달러면은 충분하겠다. 한국 돈으로 약 685조 원인데 지금에 와서는 물가가 올라서 1조 5천억 달러까지도 나아갈 것 같다. 세 배가 올랐죠.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것도 부족하다. 2조 달러 이상 들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지금 2027년 아시안컵 축구대회 유치했죠. 그리고 2029년에는 겨울 아시안게임 유치했고요. 또 부산을 압도적으로 꺾고 2030년 세계 무역 박람회 유치했죠. 그리고 2034년에는 FIFA 월드컵을 열게 됩니다. 이런 대형 국제 행사가 잇따르면서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주식 110억 달러어치를 최근에 팔아서 재원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리브 골프에다가 쏟아붓는 돈도 보십시오. 그 뭘로 만들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을까요? 그 스포츠 워싱이라 그래서 이 스포츠 투자로 인권 문제에 비난을 받고 있는 사우디 정부의 이미지를 좋게 하려는 돈으로 이미지를 사려는 그런 스포츠 워싱 정책 때문인데요. 네. 하여튼 겨울 올림픽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유치해서 신도시를 그렇죠. 건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골프 선수들만 신났어요. 몇 억 달러씩 받으면서 네. 말이죠. 자, 이거 뭐 시간이 벌써 다 돼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후보의 이 첫 번째 TV 토론 소식은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내일 저녁으로 다가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번째 대선 후보 TV 토론입니다. 이에 따라 이 지지율 조사도 잇따라 새로 나오고 있는데 지난 22년간 대선 직전에 발표된 그 어떤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보다도 접전 양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또 개빈 누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어제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누섬 주지사는 어제 연설에서 어떤 내용을 강조했는지 알아봅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선거 TV 토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두 사람의 지지율도 지금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네, 어제와 오늘 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율 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우선 어제 뉴욕타임스가 이 전국 여론조사의 지지율 평균을 분석한 결과 동률이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46%씩 나타낸 거죠. 이건 지난 20여 년 동안 대선 직전 발표된 그 어떠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보다도 이번 조사의 접전 양상이 더 치열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네, 동률이라고 하지만은 이런 결과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가 또 나오고 있어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뒤져왔으니까요. 근소한 차이긴 했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 낮은 지지율을 보여온 조사가 많았는데 이제 따라잡은 양상이 된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대선 후보 지명이 확정되면서 지지율 추격을 시작했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엔 그 격차가 훨씬 더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번엔 동률까지 됐으니 같은 지지율이라고 해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좀 더 긍정적인 신호라고 신문은 해석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경합주들만 놓고 보면은 또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합주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폭 우위를 점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에서 5%포인트 사이로 앞섰습니다. 다만 신문은 이런 격정지에서의 격차에 대해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을 짚었는데요. 앞선 대선에서 다른 후보들이 차지했던 우위보다는 그 격차가 적은 편이란 점이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발표된 워싱턴 포스트 조사 결과를 보면은 민주주의 수호에 있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건 6개 경합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건데요. 네. 이 경합주 6개 유권자들에게 두 대선 후보들 중 누가 더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잘 대처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0% 더 많은 응답자들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흥미롭습니다. 네. 그리고 대선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얼마나 중요한 의제인지 그걸 묻는 질문엔 응답자 61%가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조사가 실시가 된 이 주들은 이번 대선에서 사실상 이 승패를 결정을 지을 핵심 지역으로 평가가 되는 그러한 주들이죠. 맞습니다. 이 여섯 개 주는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선거 때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근소하게 승리했던 곳입니다. 그 여섯 개 주. 애리조나와 조지아, 네바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그리고 미시건인데요. 이번에도 사실상 가장 핵심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게요. 이번 조사에서 그 대선 후보가 대선에 패배했을 때 과연 그 결과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닐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알아봤다고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 패배한다면 네.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예? 더 많았습니다. 아, 네. 전체 응답자 69%가 그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엔 35%만이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네. 아니, 이게 결과가 발표가 나왔을 때 이것을 승복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선거가 잘못됐다. 부정선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다시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를 다시 하자는 얘기예요? 아마도.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 좋지 않은 하나의 그 이 저걸 만들어 놓고 있어요. 네, 지금. 맞아요. 네. 아니 승복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죠. 승복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뒤집어 엎자는 얘기입니까? 네. 혁명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게 좀 이거 이런 저 여론조사를 하는 그 자체도 지금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저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네요. 네. 맞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개빈 뉴섬 주지사가 시정 연설을 했는데 어제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개빈 뉴섬 주지사는 어제 시정 연설을 통해서 공화당을 중심으로 캘리포니아주가 실패했다는 그런 지적을 받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네. 468억 달러에 달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예산 적자, 또 높은 세율, 엄청난 숫자의 그 노숙자 인구, 네. 대도시 곳곳에서 확산하고 있는 재산, 강력 범죄 등이 그 문제점들인데요. 우선 범죄율에 대해선 뉴섬 주지사가 이런 점을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강력 범죄율이 지난 1992년에 최고치에 달했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네. 지금은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뉴섬 주지사는 어제 말했습니다. 예. 샌프란시스코 재산 범죄는 감소했고 또 오클랜드 베이 이 건너편의 전체 범죄율도 감소했다고 전했는데요. 여기는 뉴섬 주지사가 최근에 그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 때 CHP 요원 120명을 배치했던 곳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단순히 케이블 뉴스에 휘둘려서가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보고 치안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면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나타냈습니까? 네, 뉴섬 주지사는 노숙자 관련 프로그램에 상당한 예산을 들이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오고 있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네. 노숙자들에게 15,300 유닛 거주지를 제공했다 했고요. 또 7만 1,000명 이상 노숙자들한테는 쉘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뭐 수십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올 초 발표된 캘리포니아주 감사 결과에선 뉴섬 주지사 행정부가 지난 5년 동안 240억 달러 넘는 이 노숙자 관련 지출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그걸 추적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뉴섬 주지사는 어제 특별한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 패스트푸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이 20달러로 인상이 됐는데 이에 관한 내용도 나왔다는데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최저임금이 그렇게 패스트푸드 업계에선 20달러로 인상되고 나서 사실 소비자한테 비용 부담이 전가됐다 이런 비판 많이 받아왔는데요. 뉴섬 주지사는 패스트푸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20달러로 인상한 법안에 자신이 서명한 것에 대해서 방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가 2019년 이후에 새로운 밀리언에어 100만 장자 6만 3천 명 정도를 추가했다고 전하면서 캘리포니아주가 만약 독립국가라고 하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을 향해선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캘리포니아주가 그렇게 실패한 주라면 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7개 기업 중 4개가 이곳 캘리포니아주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를 뜻한 겁니다. 네. 자, 그런데요. 어제 시정 연설이 녹음된 거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네. 뉴섬 주지사는 공식적인 연설을 이제 생방송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스마트폰 시대에 맞춰서 연설을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미리 녹음한 그 영상을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업로드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스마트폰 시대랑 맞는 건가요?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상원의원 켈리 네. 세이아토는 이렇게 사전에 녹음된 연설은 네. 주지사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만 보다 안전하고 또 기회 가득한 미래를 누릴 자격이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들한테 자신의 책임을 다 이행한 것은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는 여전히 노숙자 수가 많이 있고 또 기업들이 문을 많이 닫고 있고 범죄도 증가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뉴섬 주지사가 맡은 캘리포니아주 현재 상태 그렇게 좋지 않고 어제 시정 연설에서 한 뉴섬 주지사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무슨 경제적으로 부유한 캘리포니아 하면서 마구 퍼주더니 요즘 이렇게 예산 적자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죠. 그렇고 네. 뭐 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7개 기업 중에 4개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느냐? 그럼 그동안에 떠나간 기업은 왜 얘기를 안 하십니까? 그렇죠. 라고 저는 반박을 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개빈 뉴섬 주지사도 저는 뭐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좀 문제가 많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제가 이렇게 뭐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어떻게 이 공화민주 양당이 좀 번갈아 가면서 주지사를 내고 이게 좀 여당 야당이 좀 가끔 바뀌어야 뭔가가 좀 달라지고 그렇지. 그렇죠. 항상 민주당만 집권을 하게 되니까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나. 저는 네.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지금 들고 있습니다. 서로 바꿔가면서 해야 의원들도 긴장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너무 민주당 일변도니까 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피곤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연결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자, 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침내 내일 밤에 4년 만에 첫 토론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올해 대선 토론은 네. 예년과는 좀 다른 시기와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데 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근래 들어 대선 때는 대선 토론위원회라는 비방파적인 기구 주관으로 해서 세 차례 대선 토론을 벌였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양자 합의에 의해서 2회 토론으로 바뀌었고요. 두 번. 대선 토론위원회는 여기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아하. 이게 뭐 이제 처음 있는 일은 아닌데, 그래도, 대선 토론위원회라는 데서 이제 비당파적인 기구에서 주관을 계속 해왔는데, 이것을 올해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이 일정까지도 잡혔었거든요. 세 차례 네, 토론이. 네. 그런데 이것을 다 무시하고, 양자 간의 이제 협상을 거쳐서 2회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서 이제 그 첫 번째 토론이 6월 27일 동부시각으로 밤 9시부터 90분 동안 CNN 주관으로 열리기 때문에 애틀랜타 CNN 본사 스튜디오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6월 27일이면은 상당히 앞당겨진 것이거든요. 네. 보통 9월이나 10월 초에 그 토론이, 대선 토론이 열렸고 11월 선거 직전까지 이렇게 세 차례 열리고 부통령 후보 한 차례 이렇게 열리던 것이 이번에는 6월 27일에 첫 번째 토론이 열리고 두 번째는 9월 10일 날 열립니다. 네. 그때는 또 2차 토론은 ABC 방송이 주관을 해서 물론 뭐 모든 그 채널에서 생중계를 할 것이기 때문에 뭐 다 볼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두 대통령 후보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운명을 가를 그런 그 심판을 이번에 첫 번째 토론에서 CNN이 쥐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없이 동부시각으로 이제 90분 동안 CNN 애틀랜타 본사 스튜디오에서 열리는데요. CNN의 유명한 그 제이크 테퍼 또 데나 베시라는 두 기자 출신들이 사회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첫 번째 토론에서는 이제 몇 가지 또 규칙도 정해져 있는데요. 후보들에게는 펜과 공책 같은 노트 또 물병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청중도 없고요. 참모들도 돕지 못합니다. 오로지 두 후보만이 외롭게 기자들의 그 질문, 기자 두 앵커의 그 질문에 답변을 하고 또 반박을 하고 대치기를 해야 하는 그런 외로운 싸움을 90분 동안이나 펼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본인이 말할 때에만 마이크가 들어오고 상대방이 답변하고 그럴 때는 마이크가 꺼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조금 뭐 한숨 소리도 나고 이제 또 좀 방해를 하는 듯한 그런 그 모습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은 원천적으로 좀 차단하려는 모습이기 때문에 두 후보들 아래 그 첫 번째 토론 대결에서는 오로지 두 후보들만의 능력 또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만 청중들도 그 현장 청중이 있으면 아마 좀 말려들기가 쉽기 때문에 청중들도 없고 또 지지자들이나 참모들까지도 이제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두 후보의 그 독단적인 그런 그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년 만에 토론 이제 맞대결이 펼쳐지기 때문에 두 후보가 이제 상당히 그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상반된 또 준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 결정에서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지금 참모들로부터 이제 그 질의응답을 연습을 했고 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대역까지 세워서 모의 연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계속 유세를 통해서 이것을 그 메시지나 그런 그 토론을 이제 준비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물론 뭐 참모들과 정책 그 논의는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이제 디테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눈 것으로 보이고 그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상 뭐 디테일을 더 중시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유세를 통해서 지난번에도 이제 주말에 그 펜실베니아를 또 유세를 했고 이런 유세장을 그 직접 돌아다니면서 이제 토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이 최악의 대통령 바이든에게 내가 지금 나이스하게 해야 될지 아니면 아주 네스티하게 할지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그런 제스처까지 취하고 상당히 그 상반된 준비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하여튼간 이번에는 아주 때이르게 6월 말인데 보통 9월일보다는 이제 한 석 달 정도 앞당해서 미국의 대선에서는 표심이 9월 초 노동절 표심이 정해진다고 하거든요. 네. 노동절 표심이 사실 그 11월 초에 그 대선 결과로 나타난다는 그런 속설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빨리 6월 27일에 그 첫 토론 대결이 벌어지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로 공격할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또 바이든 대통령은 또 어떤 무기로 반격할 것인지 예상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뭐 두가 지금까지의 유세나 또 언급 또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이른바 경합 지역에 가서는 아주 꾸준히 또 여러 차례 그 얘기를 유세를 벌여왔기 때문에 두 후보의 그 공격 라인 공격거리 무기는 뭐 분명히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양쪽이 갖고 있는 것으로 그것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야말로 이민 문제를 가장 주 공격 무기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을 열어놓는 바람에 2년 연속 불법 입국자들이 200만 명을 넘었었거든요.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뭐 국경 폐쇄 조치도 좀 취하고 제스처 취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200만 명이 넘게 2년 연속으로 국경을 열어젖히는 바람에 그야말로 상당히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최악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할 게 분명합니다. 네. 심지어는 이제 그 토론을 통해서 그까지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매번 유세에서는 범죄를 유발했다. 그러니까 이 불법 입국자들 중에서 상당히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몇 번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끄집어내갖고 그야말로 범죄를 유발하게 하고 미국 전체, 미국 사회 전체에 이제 독약을 뿌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공격해 왔는데 그것보다도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 국경 정책 실패를 가장 크게 주 공격 무기로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도 또 이제 반박거리를 좀 마련하고 있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그 행정명령을 통해서 하루에 2,500명의 미리 국자들이 난민망명 신청자들이 몰려들면은 자동으로 국경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국경에 몰려드는 난민 행렬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지금 나타났다는데요. 그것만 갖고는 좀 해결하기가 맞받아치기가 좀 힘든데 하나 지난 2월에 중요한 무기를 하나 지금 방어 무기를 마련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2월에 상원에서 초당적인 것 초당파 상원의원들이 이민 문제 국경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했었거든요. 네.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데 지금 2,500명이면은 뭐 했던 게 옛날에는 5,000명이었고 뭐 8,500명 하루에 갑자기 늘어나면은 국경을 폐쇄하겠다는 이것보다 더 강하게 이책을 했지 행정명령을 취한 것인데 여기에는 또 이제 합법 이민
확대 조치도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자신의 선거에서 유리하게 공격국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방해를 했다. 그래서 무산이 된 바 있습니다. 2월에 상원안이 초당안이 무산이 됐는데 이것을 아마 이제 반박하는 무기로 사용할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야말로 또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경제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 살기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것을 또 공격할 것이 분명하고요. 반면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물가가 갑자기 오른 게 뭐 자신의 문제는 많은 아니고 팬데믹에 따른 그런 그 여러 가지 뭐 돈 풀기나 아니면은 이제 그 공급망의 그 공급난 이런 것 때문에 오른 건데 그것을 꾸준히 지금 낮추기 위해서 노력해온 그런 결과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번 토론에 이제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은근히 그 이 청취자들은 두 사람 중에 누군가가 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잠시 좀 멈칫하는 듯한 몸짓이라든지 아니면 말 실수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을까 그런 거를 또 기대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 뭐 양쪽의 공격 무기 바이든 대통령은 또 뭐 낙태 문제를 많이 들고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되고 누가 어떤 공격을 하고 누가 어떻게 수비를 하고 반박을 할 것인지 반격을 가할 것인지 이거는 아마 귀에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럼 오로지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에게 특히 그 도박과 같은 그런 토론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야말로 이 고령 리스크가 그대로 현실화가 돼서 추락을 하느냐. 아하. 아니면은 이걸 또 그 고령 리스크를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또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연두교수 발표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네. 상당히 예상과는 달리 에너제틱하게 연설을 하는 바람에 씩씩했어요. 아직도 할 만하구나 이런 인식을 줬거든요. 맞습니다. 네. 내일도 똑같은 내일 밤 그 첫 토론에서 똑같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해야 할 넘어야 할 그런 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81세 고령 리스크를 일축시킬 수 있을 정도로 에너지틱하게 또 아주 빠르고 이게 또 그런 능력을 보여준 바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바이든 지지자들이나 트럼프 반대론자들은 내일 토론을 못 볼 것 같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 그만큼 바이든이 자칫 조금만 실수만 하더라도 그냥 추락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고령 리스크가 현실화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호러 무비를 볼 눈이 아예 안 보겠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많이 걱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반대로 네. 두려움과 불안감, 이런 무관심을 다 일축시킬 수 있는 퍼포먼스를 보인다 그러면은 81세 고령이라도 판단력, 인지 능력이나 아무리 건강에는 그렇게 정신 건강에는 특히 아무런 문제가 네. 없는 것 같다. 해볼 만하다. 그러면은 차악을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금 78세가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른 또 사법 리스크가 많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면은 그것을 위기를 기회로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실제로 네. 해봐야 하는 것이어서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기회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고 지금 네. 올리려고 무던히 애를 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는데요. 내일 혹시 케이블이 없으셔서 CNN을 시청할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CNN.com을 치셔서 CNN 이 웹사이트로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그대로 중계방송이 되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보셔도 되겠고 저희 라디오 코리아가 네. 또 한국어 통역방송을 네. 함께 방송하기 때문에 실시간 방송으로 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